이제 왔어. 와, 대형아. 얘 보고 그 뿌리가 맞는 게 전 세계 그 유명하다. 이거 올드카드 지금 올드카드 전시돼있어. 전시네 지금 올드카야. 그냥 보니까 차에 지금 선수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 그렇지. 선수들이 좋아하는 올드카드 있는 것 같아 형이. 그렇지. 선수들이 각자 좋아하는 올드카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F1 싱가포르 그렇죠. F1을 즐기러 왔거든. 어? 얼마나 떨리는지 순간이고 저쪽으로 드나자 막무가기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가다 지금 최고의 레이싱. 아, 모두가 F1. 모두가 들떠있는 이 현장. 아 땡큐. 자 대형아 가자. 가정이 심장 터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막이 필요합니다. 단디 준비하세요. 싱가포르 그랑프리. 그 생생한 현장을 느끼기 위해 경기장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긴다.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현지인들보다는 외국에선 관광객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높다. 사실 싱가포르 정부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F1 경기를 시작했는데 싱가포르만의 강점을 내세운 경기 유치로 F1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우리가 어? 뭐? 도로가 어? 평상시에는 차가 지나가니 일반 도로가 아니지. 그게 이게 차가 되는지. 여기가 말이다. 지금 버스 전경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일반 도로야. 원래 도로였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F1 경기장이 가장 매력적인 건 그렇죠. 도시를 막고 그거를 그대로 경기장을 잡아요. 2008년 첫 개최 이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그랑프리. 그러나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야간 경기를 한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야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속도 경쟁은 직접 느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다. 경기장 내부는 구역이 정해져 지정구역 내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데 경기장 관람석은 크게 스탠드석과 도보 관람석으로 나뉜다. 두 사람이 선택한 곳은 스탠드석. 자 지금부터 만국 시청자 여러분 싱가포르 그랑프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략한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전의 달인 16년간 단무사고 딱지 김군 선생님과 함께 자 싱가포르 그랑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싱가포르 이렇게 F1 그랑프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저 전광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를 그렇죠. 달릴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매력. 도시를 배경으로 돌면서 총 61바퀴를 돌게 됩니다. 65km는요? 도시 트랙을 61바퀴를 309km 동안. 아 306km. 309km를 61바퀴 동안 계속 돌게 됩니다. 소리를 넘어 진동으로 전해오는 굉음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F1 레이싱 카들의 스피드에 흠뻑 빠져든다. F1은 195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돼서 그 후로 지금 60년간 쭉 세계인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F1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는 총 몇 명입니까? 아 지금 12개 팀에서 24명의 선수가 F1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F1 선수가 되는 선수가 몇 명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아시아에서도 지금 딱 2명밖에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일본 선수. 그렇죠. 예, 사실은 그분 일본에서 안 태어났어요. 그렇죠. 국적은 일본이요. 아 그렇죠. 코바야시 선수. 대한민국 선수로는 지금 F1 선수가 아무도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그 유명한 미하엘 슈마허. 아 그렇죠. 아 미하엘 슈마허. 이번에도 미하엘 슈마허가 몇 년 만에 공백을 깨고 이번에 다시 돌아왔죠. 2010년에 컴백하셔서 지금 3년 차 다시. 예, 그렇습니다.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을 7번이나 그 차지하신 대단한 분입니다. 싱가포르 F1 그랑프리 어떤 차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자 16번째 그랑프리 누가 우승하게 될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뿌듯합니다. 제가 루이스 해밀턴 선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폴 포지션 잡으셨습니다 오늘.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는 말이죠. 예. 여기 누구이다 알론소입니다. 알론소. 아, 알론소 잘생겼거든요.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2시간 동안 도심 트랙 61바퀴를 가장 빨리 도는 선수가 승리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철을 다투는 승부가 이어진다. 싱가포르는 도심 트랙은 물론 F1 역사상 최초로 야간 경기를 연 것으로 특수 조명 장비를 설치하는 노력 등을 통해 밤에 즐기는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인기를 이어가는 F1 경기는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함께하는데 그 숫자가 6억 명에 달한다고 하니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라 불릴만 하다. 과연 싱가포르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을 주인공은? 독일의 세바스찬 페틀 선수가 2년 연속 싱가포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